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안녕하세요. 방송대 생활과학부 김민환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시간. 시간도 장소도 구애받지 않는 홈트레이닝. 도구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 근력을 강화하는 탄력밴드.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내 집에서 따라하는 홈트레이닝 두 번째. 탄력밴드 운동. 렛츠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첫 번째 배워봤던 맨몸 운동들 다들 집에서 많이 반복해보셨나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들 배워볼 건데 자, 탄력밴드입니다. 탄력밴드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벨이나 덤벨, 다른 운동 도구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보관에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하고 밴드를 고르는 요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작을 10번 정도 수행을 했을 때 10번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힘이 들다 싶으시면은 본인 근력 상태에 맞는 밴드 선택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 어깨 운동입니다. 양쪽 밴드의 끝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양팔로 밴드를 밟아주시고 팔꿈치랑 주먹이랑 수직 상태, 그리고 팔을 직각으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주먹이 귀 높이 정도까지 오셨을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서 머리 위로 그대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다시 후. 그 잘못된 동작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꺾으신다든가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주먹이 앞으로 나간다든가 하지 않게 머리 위로 그대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도 어깨 운동인데요. 보통 남자분들 이제 어깨 뽕에 많이 관심 많으실 텐데 이 어깨 측면 삼각근을 운동할 수 있는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밴드 양쪽 끝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손등이 천장을 향하도록 위치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어깨가 딸려오지 않게 가슴을 내밀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고 손등이 위로 가게 올리는 상태에서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엄지손가락이 윗방향을 향하도록 들어주시면 어깨에 통증이 조금 경감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워봤던 스쿼트 동작을 이번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더 큰 부하를 만들어내서 스쿼트 동작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다리 넓이 동일하게 그리고 밴드를 양쪽 손을 교차시킨 상태에서 어깨에 가볍게 얹어주시고 밴드의 저항을 느껴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호흡 뱉으면서 후, 다시 둘, 후. 자, 네 번째 동작, 벤트 오버 로우입니다. 등 운동인데요. 이번에는 밴드를 한 번 더 손 안쪽으로 한 번 더 감아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팔로 밟아주신 상태에서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일직선상으로 위치해 주시고 밴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팔꿈치가 천장을 향하도록 몸통과 스치듯이 갈비뼈 옆에 붙어서 그대로 날개뼈를 끌어다 주시면서 다시 천천히 버티면서 놓고 다시 후,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팔 천천히 내리면서 등 근육 늘어나는 거 확인해 주시고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3두 운동인데요. 밴드 양쪽 끝을 잡아주신 후에 한쪽 발,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한쪽 발에 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서 주먹을 그대로 천장으로 뻗어주시면서 팔을 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고정시켜주시고 주먹이 뒤통수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후, 호흡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해보게 될 동작, 밴드 암컬입니다. 요 팔 앞쪽에 이 두 부분을 운동하는 건데 발로, 양발로 어깨 넓이 정도로 밟아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에서 고정시켜주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지그시 끌어올리면서 이 두를 수축하고 다시 천천히 버티면서 이 두가 늘어나는 걸 확인해주신 상태에서 힘을 완전히 빼지 않고 긴장이 유지되는 지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후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축이 흔들리지 않게 가슴을 열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정적으로 수행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드 밴드, 옆구리 외복사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이번에는 밴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양팔로 밴드를 잡아주시고 내 어깨가 내 반대쪽 골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쭉 내려가 주시면서 반대쪽 옆구리가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옆구리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그대로 옆으로 내려가셔야 하는데 몸통을 뒤로 내려가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숙이신다든가 그리고 올라올 때 옆구리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닌 팔로 잡아당기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배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탄력밴드를 이용한 7가지 동작들 배워봤는데요. 7가지 동작을 저번에 배워봤던 맨몸 운동처럼 연달아서 수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부위에 목표로 하는 양만큼 반복해주시면 되고 한 운동당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 그리고 총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본인 체력 수준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7가지 운동 보지만 말고 집에서 오늘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유익한 운동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